그 일반 사이트에서는 오라클, 원래는 다운, 그 오라클을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버전을 선택하셨는데, 저희가 그 오라클 버전은, 오라클 11G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XE 버전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 버전이고요. 무료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XE가 아니고 E 버전이나 여기 버전 중에서 여기는 익스텐션에서 얘가 지금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신데 그 사용하는 리소스나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소규모의 홈페이지 뭐 이런 거를 운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신데 이제 그 회사에서 쓰시거나 이런 물론 회사에서 쓰더라도 데이터량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이 컴퓨터가 좀 빡빡하게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버전보다는 그 E 버전이나 이제 SE 스탠다드 에디션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 하게 되고요. 데이터가 엄청 많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버전이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서 쓸 거다. 그러면 스탠다드 에디션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프로그램 가격이 좀 빡세요. 한 1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요거 저희가 그 공부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이런 거를 학습하는 용도로는 E나 SE를 깔아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회사 정책상.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오라클을 많이 써서 이제 쓰는 사용자가 많으면 이런 개발할 때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으면 일단은 회사에서도 그런 걸 선호하겠죠. 많이 쓰고 이제 데이터도 잘 처리가 되니까. 근데 1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MS SQL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MS SQL, MS사에서 나오는 그 MS SQL이라는 게 있어요. SQL이 있으신데 SQL. 그 MS SQL은 요거는 이제 CPU당 가격을 받아요. CPU당 가격을 받는데 한2,500 정도 됩니다. 2,500 정도 해당되는 가격이 되는데 문제는 서버가 CPU가 보통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서버 같은 경우에 CPU가 4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4하면 이제 1억이 되는 거죠. 1억. 1억이 되시고요. 거기다 얘는 서버에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팔아요. 프로그램도 그뭐한 몇십만 원씩 해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연결하니까 커넥션 라이센스 비용도 받고요. 그래서 했던 라이센스 붙여놓을 수 있는 데다 붙여놔가지고 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적으로 오라클 사에 가셔서 다운로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좀 찾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오라클 11G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구글링 하시면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오시고요. 경로. 그 얘네들이 올려놓은 이유는 이제 찾아가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저희 카페에도 있습니다. 카페에도 보시면 그 오라클 11G XE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그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링크 설마 어디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야 설치 이렇게 돼 있으신데 여기에 이제 오라클 설마 연결해 놨겠죠. 다운로드 설치해서 여기 연결해 놨죠. 다운로드 링크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빠른 버전들은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11G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기는 조금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제 버전이 조금 됐다 이거죠. 돼가지고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E가 Express Edition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Express Edition 여기에 E를 안 쓰고 여기 X. E는 Enterprise Edition을 쓰고 있기 때문에 XE 이렇게 여기 X 두 번째 있는 X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E에서 Expression Edition 그래서 XE라고 일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R2. 네, 윈도우즈 윈도우즈요. 윈도우 X, 윈도우즈 X 80 64 비트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그 IRC 리뷰스 억셉트 받아들이겠다 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오겠죠? 뭐 다운로드 되나? 어찌 돼 있고. 예. 로그인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오라클 구글링에서 URL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오라클 다운로드 설치 이렇게 쓰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라클 11GXE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링크한 걸 클릭하셔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하시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다운로드 할 거예요. 라고 로그인하세요가 나오면 로그인을 하시고 예.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 설마 이메일은 아니겠지? 이메일인가? 네. 느낌표 있는데 대부분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 이메일에서 예. 그리고 암호 집어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이 안 바뀌고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세요. 화면이 안 바뀌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신데 용량 좀 돼서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서 용량이 돼서 시간 좀 걸리긴 합니다. 예, 그 여러 사람이 붙으시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십니다. 아, 자,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혼자 받으면 빠른데 여러 사람이 같이 다운로드 받으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약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다될 때까지 멈췄다가 다시 하시면 되고요. 그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지우는 방법부터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는 공식 사이트는 저희가 맨 처음에 할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아 공식 사이트는 그 오라클닷컴입니다. 오라클닷컴인데 그 최신 버전들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있었던 버전들은 금방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글링 1번 구글링 한다 또는 2번 카페에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오라클 11GXE 다운로드 이렇게 치셔서 이렇게 X 다운로드라고 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시면 URL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예, 카페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예, 다운로드 이런 샘플 사이트 이건 아닌데 예 찾아가지고 오라클 11G XE 버전 다운로드 해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이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설치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져 있는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한데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 오라클인 경우에는 이제 지울 때 사용하시는 거 지금 설치는 다운로드 된 거를 압축 풀어서 하시면 되는데 자 다운로드 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된 거를 보시면 다운로드 이렇게 보시면 여기 11gxe z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zip 파일로 되어 있네요. 얘는 이제 적당한데 저는 컨트롤 X 적당한데 자기 이니셜 밑에 다운로드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밑에다가 붙여넣기 좀 하겠습니다. 그 이동을 좀 했고요. 그 여기다가 그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압축 풀기 그러니까 알집으로 푸셔도 되고요. 이게 압축 설치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압축 풀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이제 압축을 일단 풉니다. 부셔 사용하시고요. 여기 올인한 건 없고 다잘 풀렸다. 성공 해가지고 잘 풀린 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잘 풀렸고요. 갈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잘풀수 있습니다. 풀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닫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라클 XE11G Win64 더블 클릭해 보시면 디스크 1이라는 게 보이십니다. 디스크 1이라는 게 보이시는데 지금 이제 요 파일은 압축 파일 한 개만 있으신데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나
엔터프라이제이션이나 E 버전이나 아니면은 SE 버전은 이런 게 이제 압축 파일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두 개인 경우라도 이렇게 폴더 한 개에다가 전부 다 압축을 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기 디스크 1에다가 이제 셋업이라는 게 보이시네요. 셋업이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셋업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르시고 디바이스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럼 prepare to install 설치를 위해서 뭐 사전에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치가 나오게 되시고요. 저는 그 이전에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한 후에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페어는 덮어쓰기 하자 이런 얘기고 리무브 여기 오라클에서는 설치 프로그램 안에 리무브가 있습니다. 제거하자. 요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보통 프로그램은 제어판에 프로그램 파일즈 프로그램 뭐 제거, 설치 제거 이런 걸 인해서 이제 거기서 설치되어 있는 제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제거하시면 이렇게 이제 잔재가 남아 있어서 다시 설치할 때 이게 설치가 안 됩니다. 안 되셔서 지금처럼 이제 그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하셔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무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지우려고는 괜찮겠습니까? All of Peer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예 해가지고 눌러서 오라클에 해당되는 것을 지우자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오라클이 좀 이제 망가져 있거나 이럴 때 그 한 XE 버전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데도 금방 걸리고요. 지우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까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윈도우즈 계정을 바꿨거나 뭐가 바뀌면 이제 설정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파일 찾기가 쉽지 않으세요. 파일 찾기 이런 게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건드려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것이 이제 설정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한 시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근데 그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싹 다 날렸다가 지웠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날렸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끌고 있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5분 10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지우시고 지금 지웠습니다. 리무브하고 있습니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설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언인스탤 컴플리트 금방 끝났죠? 피니시. 그 E 버전이나 SE 버전이나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이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제 컴플리트해서 완전히 날려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워야 한다 이런 거 이제.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치 프로그램인 setup.exe 더블 클릭해서 지금 차례대로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셔야 하겠죠. 예 눌러서 디바이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preparing to install을 위한 이제 뭔가를 합니다. 지금 제 거하고 화면이 틀리게 나오시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 설치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화면이 좀 틀리게 나온다 이러시면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뭐 웰컴 이렇게 해서 웰컴 페이지 간게 나오죠. 인스텔에서 for Oracle 11G 그 Express Edition 지금 설치할 거고요. 넥스트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넥스트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라이센스 부분이 쭉 나옵니다. 라이센스 오라클에서는 그 이렇게 학생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거나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오라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SE든 XE든 뭐 E든 상관없이 이런 모든 걸 다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E나 XE를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 리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 경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됐으면 I accept 나는 term of license agreement 해가지고 할 거다 라고 하시고 예, next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지금 오라클 11G 익스프레시 에디터 설치할 거고요. 한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 공간. 그 630메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충분할 것 같고요. 위치는 C드라이브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C드라이브 요 그대로 하시고요. C드라이브 오라클 XE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밑으로 설치가 됩니다.
확인하셨고요. 됐으면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면 여기 I have 이거 나옵니까?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다. 일단 아니요. 쓰시고 예, 비어있지 않다니까 저는 이전에 한번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C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 폴더가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날리고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날렸습니다. 네,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 폴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 물어본 건데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날려버렸고 이제 설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패스워드 쓰라고 나오죠. 패스워드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나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실습할 때 여러분들 거 봤을 때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고 할때 이제 비밀번호가 다르면 접속할 때좀 쉽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1234 쓰겠습니다. 1234 컨펌도 1234 1234로 해주세요. 1234 아니고 다른 걸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도 힘들고 이런 게 이제 접근해 가지고 보서 사용하기도 힘들고 확인할 때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고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DBA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가 길거나 이렇게 잘안 잊어버리거나 하시면 난감하니까 그냥 1234로 다 통일해 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커런트 인스텔 세팅되어 있는 거 여기 C 드라이브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오라클 프로덕트 11GX의 서버 밑에다가 이제 지금 오라클 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오라클 홈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게돼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스너는 151인데 이 포트 번호 암기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가 151 포트 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암기를 안 하려고 해도 코딩을 많이 짜니까 암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버는 뭐 2030에 대한 것을 쓰고, 리스너가 있습니다. 리스너. HTTP 리스너가 8080이에요. 8080 리스너를 사용하는데 얘도 포트 번호입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충돌이 일어나냐면, 톰캣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나중에 우리가 톰캣이라는 이 서버를 깔아쓸 거잖아요. 웹 서버를 깔았을 건데, 이 톰캣이라는 서버와 충돌이 일어나서, 둘 중에 하나의 포트는 바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 포트를 바꾸셔야 하는데 저는 톰캣 쪽에 이거 8080을 80 원래 웹 포트 기본 포트가 80이니까 8080을 80으로 바꿀 거예요. 별거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그냥 내비둘 겁니다. 아시겠죠? 내비두시는데 이게 오라클의 요런 리스너 포트를 바꾸는 방법도 카페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나오시니까 그 오라클 포트를 바꾸고 싶으면 바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톰캣 포트를 80번으로 바꾸는 걸로 수업은 진행할 겁니다. 자, 됐으면 인스텔 하자. 인스텔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얘가 인스텔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인스텔을 쭈르륵 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 C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계정 밑에 DB나 이런 거는 처리가 돼서 그냥 디폴트로 저희는 사용해 볼 겁니다. 그 데이터 저장하는 위치나 파일을 따로 저희가 그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라클 설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스타팅 크리에이트하고 스타팅하고 컨티뉴 설정하고 이런 게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서버를 돌려야 돼요. 오라클 서버 돌리는 것도 좀 이렇게 되시고요. 어디서 오라클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오라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DB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저희 한줄 단위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냥 한줄한줄 치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SQL 디벨로퍼 것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한 3, 4분 더 기다리니까 요게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스타 셋업 해가지고 일단 끝났습니다. 이렇게 인스텔 컴플리트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나왔고요. 피니쉬 눌러서 이제 설치를 끝내십니다. 끝나시면 저희가 이제 오라클이 첫 번째는 이제 오라클 다운로드 받고 그 압축을 풀으세요. G 파일로 돼 있으시고요. 파일명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되는 파일명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제니셜 밑에
다운로드 밑에 지파일 지파일로 그 요거 받으셨고요. 그 11G R2 이렇게 돼 있으신데 여기 2 여기 R2 돼 있는데 11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R2 뜻입니다. 릴리즈 온2 버전. 그 윈도우 64 버전의 지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를 압축을 풀어야 되죠. 이제 압축 풀기를 해서 압축 풀기를 하시면 그 이게 디스크 1이라고 디스크 1이라는 이제 폴더가 한개 생겨요. 이 안에 보시면 셋업 점 저희가 설치한다. 셋업 점 exe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실행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합니다. 설치. 그 기본적인 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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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넥스트 눌러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시면 쓸 때는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그냥 무조건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썼습니다. 설치해서 마무리가 되면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는데 비밀번호 입력을 하실 때 그냥 이제 저희가 그 1234로 일단 비밀번호를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하셨고 서비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확인. 이 서버가 서비스 확인이라는 것은 이제 서버가 잘 설치가 되고 서버 오라클 서버죠. 오라클 서버 이제 실행 여부가 이제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실 때는 작업 표시줄에 가세요. 작업 표시줄에 가세요. 작업 표시줄에 가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작업 관리자 있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 작업 관리자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히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실 때 이렇게 간단히 나오시는데 그 윈도우즈 기본이 이제 이렇게 간단히 보이는 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쪽에 해당되는 거 보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 자세히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서비스란 맨 오른쪽에 서비스라는 게 보이십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고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것도 보이시는데요.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것도 이제 작업 끝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강제 이런 강제 종료라고 하는데요. 그이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여기 선택하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 끝내기를 누르시면 작업 끝내기가 됩니다. 되시고요. 그맨 오른쪽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이게 알파벳 순으로 안돼 있으면 이름을 누르면 이제 그 정렬을 시켜주죠. 정렬을 시켜주시고 아무 데나 클릭하고 O 누르세요. O 그러면 오라클이 돼 있는 O로 시작하는 서비스를 이제 확인하게 되시는데요. 그중에 이쪽에 저희가 오라클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꼭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 렉스, 이게 실행 중 하고 돼 있죠. 이게 서버입니다. 서버. 여기 지금 오라클 서버가 돌아오고 있다. 됐죠? 됐네. 서버가 돌아오고 있다. 두 번째는 오라클 TNS 리스너, 이게 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거는 다른 데서 제가 명령을 치면 얘가 받아요. 얘가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TNS 리스너라고 합니다. 리스너. 리스너가 이제 귀로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 명령을 치면 듣고 있다가 그 명령어를 서버 쪽에 전달을 해서 처리되고 결과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처리된 결과를 주는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TNS 리스너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이 리스너를 사용할 때 포트 번호가 1521입니다. 1521. 버튼 번호를 써가지고 이쪽에 접근해서 이쪽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명령을 주면 얘가 이제 다시 서비스 명령을 줘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거기다 작업 관리자. 작업 관리자로 가시면 관리자로 가시면 여기에 이제 서비스라는 탭이 나오죠. 서비스 탭이 안 나오시면 자세히 보기. 맨날에 자세히 맨 아래쪽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서버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찾는 거죠. 지금 오라클 서비스 오라클 서비스 XE 이거 이제 돼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오라클 서비스 XE 이렇게 얘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보실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될 거는 오라클 TNS 리스너, TNS 리스너, 오라클 XE, 오라클 XE, 오라클 XE, TNS, TNS
DNS 리스너. 리스트너. 맞나? 스펠링이? 예. 이가 더 있네요. 이. 이거 더 있고 DNS가 올 대문자네요. DNS. 이렇게 약자란 얘기죠. 올 대문자로. 이게 지금 실행 중이다. 이게 이제 보셔야 돼요. 얘도 실행 중, 얘도 실행 중. 아시겠죠? 이제 서비스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 중인 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중지 이렇게 나옵니다. 중지 이렇게 나오셔서 그 지금 얘가 오라클이 계속 돌리니까 제 컴퓨터 퍼포먼스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중지시키면 되시고요. 되셨나요? 예, 중지시키면 되고 중지시켜도 컴퓨터를 껐다 키면 얘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바꾸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